어떤 문자가 와요? 소개를 이제 받잖아요, 상대 역이니까. 그때 인사를 이렇게, 아, 선배님은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받고 그날 바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. 이렇게 90도로 인사하셨던 그 느낌이 아니라, 아, 누나 오늘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. 야, 편안하게? 좀 편해요. 우리 작가들이 느끼는 축이에요. 소년 하준 약간 썸 타는 느낌이에요. 아, 둘이 스캔들 나면 우리가 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라스 에피소드도 두 분이 이게 세거든. 두 분이 다 있던 백이야. 아, 이거 지금 둘은 또 이렇게 유난히 붙어 있어. 그랬어요. 네. 처음에 문자 이제 오셨을 때, 그러니까 너무 짧게 봐서 아쉬웠으니까 누나 맛있는 밥 사줄 때염 이렇게 온 거예요. 아, 약간 이거 약간 작전인데. 되게 아,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저는 낯이 많이 가리니까. 하준 씨는 그냥 그냥 일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? 연기를 하려면 서로 저는 좀 친해져야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제가 어차피 동생이고 제가 좀 다가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, 때요? 네. 고민했어요? 고민했죠. 때요, 이상하게 볼까봐. 근데 이왕이면 근데 보낸 이유는 뭐야, 때요말? 애교를 부린 거죠. 좀 예쁘게 봐주십사. 때염이라고 했나요, 제가? 때염. 맞는데 사도 때염, 뭐 이런. 아니, 그럼 저기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창 예능에서 애교를 보여달라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애교를 거의 안 했다가 이렇게 문맥상 맞으면 우리가 또 한 번 또 요청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친해지면 어떤 애교를? 어떤 애교를? 보여요. 아니,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다 뭐 얘기하다.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. 네, 뭐. 진짜? 진짜 이렇게 말아? 되게 떼염 표정이었어, 떼염 표정. 네, 이러다 짱나고. 그 떼염 표정. 네, 이러다 짱나고. 짱짱이야. 이렇게. 짱짱이야. 이렇게. 톡쟁이야. 애들이 또 강하네. 애들이 또 강해. 톡쟁이. 톡쟁이. 야, 김구라 발달을 만들면 톡쟁이. 톡쟁이 김구라 씨. 소아한테 챙겨 먹으라고 딸이 연락도 하고 그런 사이라고 그러는데. 소아한테 챙겨 먹었대요. 그거는 되게 가까워지려고 좀 이렇게. 또 왔네. 또 왔네. 또 왔네. 챙겨 먹었대요. 배아뽀. 뭔 얘기야. 항상 근데 저는 같이 연기하는 파트너한테 좀 많이 좀 마음을 많이 줘요. 좀 생각 많이 하고 그날 누나가 추웠으니까 좀 어떻게 되나 뭐. 왜냐면 누나 연기가 좋아야 제 연기도 좋아지는 거니까. 근데 이렇게 상대편님 해줬대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저는 낯을 가려요. 하면 사실 그 말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. 때하면서 제가 낯을 가려고 넣었어요? 네, 제가 낯을 가려요. 전 낯을 가려요. 가려요. 아, 그럼 사실은 좀 무한했을 것 같아요. 음성으로 넣었어요? 아니요. 아니, 너 언제 해? 너 소리 냄새? 저기요. 별 팔고 있어. 자.